태양에서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 태양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항성입니다. 태양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는 8분 30초가 걸립니다. 주말엔 경기도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이번 가을 어디론가 떠나고는 싶은데 마땅한 장소가 떠오르지 않는다면? 그 흔한 바다도 산도 이제는 질렸다면? 그렇다면 별을 찾아 떠나는 여행 어떠신가요? 경기도가 추천하는 네 번째 여행지, 바로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입니다. 주변 교통요건이 좋아서 여름철에 은하수가 보이는 천문대 중에 한 곳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천문과학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저희 안성맞춤 천문과학관의 모든 시스템은 전자동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. 천문과학관에서는 별관측은 물론이고 별과 달 그리고 우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실감나게 들을 수 있는데요. 여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4D 체험관입니다.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되겠죠? 표면 온도는 섭씨 5,500도가 넘습니다. 하지만 핵융합이 일어나는 중심부의 온도는 무려 1,500만 도. 주변 애들하고 갈 수 있을 만한 데 알아보다가 이렇게 오게 됐고요. 뭐 요즘 그 공에다 해가지고 별자리 볼 수 있는 데도 없고 한데 애들한테 그런 거 보여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처음 별을 봐서 되게 신기하고 이런 별이 있는 줄 몰랐어요. 별도 보고 예뻐 정말 오빠랑 다시 와서 보고 싶어요.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안성맞춤 천문과학관. 엄마 아빠에게는 아련한 고향의 정취를, 우리 아이들에겐 색다른 체험을 선물해줄 좋은 여행지가 아닐까요? 집에서 멀지 않고 또 주위에 볼 것도 많고 그다음에 즐길 것들이 좀 많아서 오면 재밌게 다른 것들도 같이 보고 즐기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안성맞춤 천문과학관은 안성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안성맞춤랜드 안에 위치해 있는데요. 사계절 썰매장부터 야외 수영장에 공예 체험관, 그리고 주말마다 공연을 펼치는 남산원 공연까지 있다고 하니까요. 온 가족의 주말 나들이 장소로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.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네 번째 여행지, 오늘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이었어요.